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드디어 2023년 명품 연말 결산을 준비했습니다. 짜르란! 이렇게 세팅을 해뒀고요. 이번에는 좀 더 알차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아이패드에 정리를 잔뜩 해왔습니다. 지금 올해가 벌써 3년째 명품 결산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사실 여행을 많이 다녀서 명품을 구매할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명품을 착용할 시간도 많지는 않았어요. 대신 해외를 많이 다녀서 제가 갖고 싶었던 위시리스트를 많이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존조템, 후회템으로 나눠봤고요. 구분 기준은 소장 기간 대비 사용 빈도로 해봤습니다, 올해는. 먼저 버버리 스커트입니다. 짠, 이렇게 버버리 체크 디테일이 잔뜩 보이는 그런 스커트인데요. 여주 아울렛에서 구매했고 키즈 코너에서 득템했어요. 저처럼 키가 작거나 몸무게가 좀 적게 나가시는 분들은 키즈 코너로 구매를 하면은 좀 더 저렴하게 득템이 가능합니다. 이 옷은 사실 이번 가을에 입고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가을에 한국에 없었어요. 그래서 딱 한 번밖에 못 입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후회템. 대신 내년 가을에 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제품이랍니다. 여주 아울렛 쇼핑 브이로그로도 따로 올려뒀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매한 제품은 바로 에르메스 파바슈인데요. 저는 이렇게 로즈골드에 베이비핑크 컬러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오사카 한큐 백화점에서 구매한 에르메스 파바슈 목걸이인데요. 화이트랑 베이비핑크 중에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저는 핑크 덕후라서 이 컬러로 선택을 했고 목걸이 줄도 요 로즈골드 컬러라서 너무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벚꽃 시기에 구매를 했는데 벚꽃 시기에는 더 잘 어울리고 예뻤어요. 이게.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파바슈 미니 제품인데 구매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금 일본이 한국보다 엔저랑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저렴하게 득템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에 득템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봄에 잘 어울리기도 하지만 여름에도 진짜 예쁘게 잘 어울려서 잘 착용을 했었던 아이템이에요. 이 아이템은 존조템으로 뽑아왔습니다. 은근 활용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액세서리를 활용을 은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맨날 착용해도 이거 또 했네 라는 생각도 덜 들고 그래서 올해는 명품 액세서리류 위주로 쇼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품. 세 번째는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요 티파니앤코 반지인데요. 이거는 뉴욕 여행 중에 티파니앤코 랜드마크점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뉴욕 여행하면은 티파니앤코 하나쯤은 갖고 싶었거든요. 뭘 살까 진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실버 반지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개인적으로 20대에는 실버 반지가 조금 더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또 쿨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20대에는 실버 주얼리를 잔뜩 모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이 반지는 미국에서도 잘 착용을 했고요. 그리고 언박싱할 때 쇼츠 영상에서도 많이 등장했을 거예요. 이렇게 반지를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매한 제품도 역시 뉴욕에서 구매했는데요. 바로 디올 바비백입니다. 디올 아울렛에서 구매를 했어요. 디올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런던이랑 뉴욕 이렇게 두 군데의 아울렛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액세서리류는 디올 아울렛에서 진짜 싸게 득템이 가능하거든요. 한번 꼭 들려보시는 거 추천할게요. 뉴욕이나 런던 여행을 가실 경우. TMI로 디올 바비백 나올 때부터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바깥을 안 나가다 보니 구매하지 않고 입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울렛에서 발견하고 바로 득템해서 들고 왔습니다. 가격이 진짜 진짜 저렴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라서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에는 착용을 안 하고 아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올해 착용을 거의 못했어요. 뉴욕 여행 중에서는 그래도 착용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 와서는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촬영할 때밖에 착용을 안 해가지고 살짝 지금은 아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후회템이지만 올해 가장 잘 산 아이템? 잘 산 소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가격대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여기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어요. 자국이 남네요. 몰랐는데. 안쪽이 아무래도 부드러운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바로 아크네 베이커백인데요. 요거 아마 방콕이랑 도쿄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들고 다녔어가지고. 방콕 갈 때 신라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이 가방 역시 위시리스트에 있었던 그런 가방이에요. 제 생각보다는 사실 살짝 작았거든요, 이 가방이. 근데 오히려 이 정도였으니까 제가 자주 들고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컸다면은 많이 들고 다녀서 더 무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기 이너백을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크로스 스트랩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잘 사용 안 하고 이렇게 토트로 주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그 티파니 앤 코 목걸이 이슈 있었던 가방인데 기억하시나요? 그래도 소장한 시간 대비 되게 자주 들고 다녔던 제품이기 때문에 존조템으로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바로 르메르 범백입니다. 범백도 역시나 저의 기나긴 시간 동안 위시리스트에 있었던 가방인데요. 이것도 방콕 갈 때 신라 면세점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거 범백 유행인가 스테디인가 진짜 많은 고민 끝에 이건 스테디다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안 살 수가 없었어요. 하울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품이 B급 상품으로 여기가 딱 주름이 조금 져 있어서 저렴하게 득템할 수 있었거든요. 원래는 이게 유럽여행 때 들고 가려고 구매했던 제품인데 동생이 명품은 절대 들고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아쉽게도 이거는 딱 한 번밖에 못 맸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여행 때 들고 다녔으면 진짜 예쁘게 맸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쉽긴 하지만 이게 원래 범백보다 되게 튼튼한 가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컬러도 어두운 컬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족한 소비지만 이것도 한 번밖에 못 들었으니까 아직은 후회템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내년에 진짜 잘 들고 다닐 거예요. 이거 코트에다가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고 계절을 안 타고 언제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방이라서. 그리고 요거 버버리 후드 집업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탈리아 더몰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근데 동생이랑 같이 입으려고 사이즈는 조금 더 넉넉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텍스리폰 전이라 아직 정확한 가격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블로그 리뷰로 좀 더 자세히 써보도록 할게요. 모자에 이렇게 버버리 디테일이 들어있는 저렴하게 구매를 한 그런 제품입니다. 컬러도 이게 색깔이 쿨톤 기준에 나쁘지 않은 그런 컬러여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동생이 정말 잘 입고 다녔어가지고 존조템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버버리 의류를 되게 많이 샀네요, 생각보다. 짠! 그리고 이 홀리데이 진짜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제품인데요. 아직 언박싱 영상도 안 올라갔죠? 최근 소비 하울로 올리긴 했었는데요. 아직 뜯지도 않고 사용도 안 한 제품입니다. 유럽여행 중 파리 프랭땅 백화점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요. 이것도 아직 택스리폰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아직 사용도 안 한 제품입니다. 자켓이나 코트 같은데 벨트 코디를 하고 싶어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 진짜 언제 착용하지? 근데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디올 벨트는 옛날부터 갖고 싶었는데 제가 에르메스 벨트를 구매하느라 구매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제 손에 드디어 넣었습니다. 이거는 언제 쇼츠나 이런 걸로 코디해서 올릴 것 같긴 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언박싱 영상은 아마 곧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제가 계속 착용하고 있었던 이 제품인데요. 바로 에르메스 샹달 반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택스리폰을 받기 전이어가지고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고요. 이것도 블로그 포스팅으로 나중에 택스리폰 받으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랭땅 백화점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에르메스를 프랭땅 할인을 받으니까 진짜 짜릿하더라고요. 이거 파리 영상에 아마 조금 더 자세히 올라가긴 할 건데 에르메스 중에서 일부 제품은 프랭땅 할인을 받고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티파니 앤코 반지랑 이렇게 착용을 하려고 구매를 했어요. 제가 실버 반지 영상으로 한 번 더 준비를 할 예정이거든요. 디올 벨트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착용을 한 편이라서 존조템으로 일단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액세서리류를 사면은 좀 더 이렇게 활용을 잘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가장 최근에 구매한 제품, 짠! 젠틀몬스터 제품인데요. 바로 투명한 칼이라는 안경입니다. 짠! 이렇게 생겼고요. 저는 강남 신세계 백화점에서 구매를 했어요. 원래 쓰던 안경이 망가져서 엄마가 이렇게 사줬습니다. 젠틀몬스터는 안경알 도수를 따로 안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은 동네 안경점에서 도수는 따로 넣었습니다. 저는 완전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안경이다 보니까 맨날 쓰잖아요. 활용도는 진짜 높았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완전 존조템. 산지는 얼마 안 됐지만 활용을 정말 많이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소장 대비 빈도수로 따지자면은 이게 제일 최고 아닐까요? 자, 이렇게 2023년에 구매한 명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올해는 한국에 있었던 시간이 정말 적어서 그런지 활용을 많이 못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위시리스트를 많이 많이 구매할 수 있어서 행복했던 한 해였습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건데, 액세서리를 명품으로 구매했을 때 진짜 만족도도 높고, 진짜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은 명품 소비를 어떤 걸 했을 때 제일 뽕뽑고, 활용도 높고, 만족도가 높으셨나요? 명품 소비 결산이 벌써 3년째를 맞이했는데요. 이렇게 매년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여행보다는 뷰티나 패션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예쁜 아이템들 있으면 많이 많이 댓글로도 추천을 해주시고, DM 등으로 알려주셔도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면 궁금했던 제품들 저한테 얘기해주시면 제가 입어보고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쁜 거 서치 진짜 많이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만나요. 안녕!